오선인 원유철 의원은 이전 출장에서도 부인을 동반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. 남미로 7박 10일간 출장을 떠났습니다. 의원들은 관광지로 유명한 페루 마추픽추와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군도를 부부 동반으로 관광했습니다. 동부인한 비용은 전에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자부담입니다. 비행기표도 다 카드로 결제했고. 당시 원유철 의원은 부인 앞으로 든 비용은 자비로 부담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하지만 부인의 개별 일정에 공무원 수행까지 받는 것을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? 제작진은 원유철 의원의 해외 출장 횟수를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. 그 결과 20대 국회에서만 10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 가운데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이름으로 출장을 다녀온 적이 총 4회로 가장 많았습니다. 조훈현 의원 역시 이 연맹의 회원.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은 어떤 성격의 단체일까요?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좀 찾아뵈러 왔어요.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시면 저희 국회 사무처를 통해서 오실 수도 있고 네. 아니면 저희 원우철 회장님 의원실 가서 물어보실 수 있는데 네. 굳이 저희 연맹에 오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. 저희가 보통 출장을 나가거나 뭐 그러면 보고서든지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의장한테 보고를 하죠. 네. 저희는 의장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지 뭐 다른 외부에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. 단지 뭐 외부에서 뭐 정보 공개 요구하면 그것도 또 이제 국회 사무처를 통해서 나가고 네. 저희 의무는 모든 출장이나 행사 그리고 출장 갔던 보고서 같은 것도 의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십니다. 모든 게 의장한테 가 있습니다. 국회의원의 공식적인 업무인데도 외부에 알릴 의무는 없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. PD수첩은 국회 사무처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. 국회와 관련된 연구, 조사, 외교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회 등록 사단 법인은 총 13개.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을 포함해 이들은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습니다. 올해 지급된 예산만 120억 원 이상입니다.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엔 최근 3년간 3억 8,1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이 해마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원유철 의원 측은 거듭된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.